안녕하세요. 문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. 온라인 미술관 나들이 영상을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온라인 미술관 나들이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현대 미술을 접하기 힘든 구민분들께 전시나 공연, 또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으로 제작한 비대면 예술 프로그램입니다.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많은 구민분들께서 유튜브로 상시 운영되는 봄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고상우 작가입니다. 제가 자화상 작업을 할 때는 보통 퍼포먼스와 페이스 페인팅으로 시작을 합니다. 셀프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울을 보면서 장시간 동안 제 얼굴과 신체에 제가 오래전부터 느꼈던 감정들을 각각 기관들을 정해주면서 글로 써내려갑니다. 또 때로는 눈에 하트를 그려주기도 하고 얼굴 전체적으로 페인팅을 하면서 사랑, 증오, 상처, 희망, 믿음,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, 이런 감정들을 모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도록 써내려가고 또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한 채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살아온 저의 자전적 요소가 자화상 시리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. 제 자화상 작업을 보시면 제가 그려내는 그 색깔들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또 반전을 통해서 당당해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. 제 자전적 요소가 결부되는 자화상 작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탐구정신, 존재론적 성찰의 메시지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기도 합니다. 제가 자화상 작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제 몸 자신을 피사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제 육체를 제 스스로 찍어낼 수 있으므로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촬영을 하면서 제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요. 또 제 안에 있는 내재된 에너지들을 최대한 강하게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. 오늘 퍼포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사슴이 주제입니다. 그리고 사슴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무용가를 캐스팅해서 이번에 같이 협업을 해서 행위예술로 만들어 보았고요. 그 사슴이라는 동물을 선정한 이유는 뿔이 하늘로 뻗어 있어서 그게 하늘과 교감하는 느낌이 들었고요. 또 그 뿔이 잘려나가면 새로 돋아나더라고요. 그 과정이 저에게는 소멸과 성장의 반복이었고 또 삶과 죽음, 과거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. 이번 퍼포먼스의 제목을 블랙펄 흑진주라고 지었습니다. 진주 중에서도 희소성이 가장 높은 진주이고 또 강인한 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서 저는 무용가가 이 사비나 미술관 공간을 우주선으로 인식하고
또는 통째로 바라보면서 우주와 자연, 동물과 인간,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행위예술을 통해서 해보고자 합니다.
Thank you.